안녕하세요. 저는 뽀뽀입니다. 얘도 뽀뽀입니다. 얘는 뽀뽀입니다. 뽀뽀 넣고 저 혼자 레오 카이도 개봉을 할 겁니다. 오늘 개봉기는 뭔가요? 크게 얘기하지. 오늘 개봉기는 레오 카이도 개봉기입니다. 개봉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고 고고. 자, 가득입니다. 제가 먼저 여기서 다시 말해요.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할 이렇게 혼자 뜯지 마세요. 저도 어린이지만. 카이도 개봉. 자,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일단 이거를 빼면 일단 이게 익스테션 모드고 레오 카이저 V 익스텐션. 그리고 이거를 빼면은 익스텐션 모드가 풀려요. 자, 자동차 하는 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설명서를 저도 처음 해봐요. 설명서. 일단은 먼저 여기를 접으라. 일단 여기를 접고. 설명서 다 봤어요? 보동님? 일단 설명서를 듣고 일단 설명 어디? 어디 붙어야 돼? 아빠 뜯어줄게. 어디? 됐습니다. 와, 자동차 완성. 아까 토끼를 끼웠을 때랑 좀 다르죠. 이게 토끼 이스테이션. 이스테이션하고 레이처. 레이처가 이렇게 하고 할까요 말까요? 상황극이요? 네. 그러면 형아가 있어야지. 좋아요. 네. 형아, 우리 상황극 하자. 빨리 와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황극 레오 카이저를 개봉한 기념으로 상황극 좀 해볼 거예요. 얘가 악당이고요. 얘를 뭐지, 없앨까 아니면 구할까? 구하자. 구하는 히어로예요. 네.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 어느 날 즐겁게 평화를 보내고 있는 로봇 레오 카이저 Y. 와야 우리 이 사자 알았어. 처음부터 축구하자. 갑자기
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? 나한테 뭐야? 갑자기 Y의 중요한 부분에 검은 물체가 들어가더니 뿅! 난 이제 끝났어. 레이저 빔! 하, 난 이제 악당의 부하다. 안녕! 하! 안 되겠어. 스토리 끝났어. 아니야. 아니, 찍고 있는 거야. 해야지. 아니야, 자. 그러면, 그러면 내 친구 Y를 구하러 가고 해야지. 액션! 이 녀석! VV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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
스쿼트. 너를 이겨. 자, 네가 너를 구해줄 게니까 친구와. 그렇지만 어쩌나 나에겐 X가 있는데. 너 녀석 오늘 다 꺼였어. 아, 어, 스매시. 야, 질 것 같은 라이언 클로. 주먹 펀치 준비. 너는 이제 끝났어. 결국 악당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. 간다. 아, 라이언 클로. 일단 너의 친구가 싸기 지하 안드. 어떠냐? 내가 비록 망가진 악당이지만 도끼! 도끼를 꺼내서 삽질! 상대가 안 되는 거면 끝이 와이? 그래! 박수! 아, 둘이 덤벼주기! 헤로 프로펠라. 파워 스매시. 하늘은 안 나와. 하늘은 이거 앉아서 여기. 아하, 내 얼굴이 나왔구나. 드디어 그 우리 팀이 있는데 불러올까? 와이? 그래, 좋은 생각이야. 알았어, 내가 불러올게. 아, 타! 이제 우리 둘뿐인가? 아, 라이트닝! 익스텐션! 쉰! 야, 너를 반드시 이겨주겠어. 장단! 주먹만 좀 볼래? 아, 그때 빛이 와지면서 넌 이제 끝이다. 아, 결합군요. 아, 우회랑이 생겼다. 그건 내 거란 말이야. 이리 줘. 지어. 라이언 클로. 마지막 일격. 정의의 파워 선토! 검은 연기가 여기서 나가버린데. 어떻게 된 거지, 레오카이저? 일어나, 레오카이저. 어떻게 된 거죠? 와! 레오카이저 어떻게 된 거야? 너가 무슨 바람을 맞으면서 아기하면서 나를 공격했거든? 응. 근데 너가 이상한 동료들을 모아서 자꾸 나를 공격하려고. 잠깐만! 애가 왔다! 이제 난 악당이 아니야, X!
러닝킥! 파워스플래시! 자, 와! 간다! 야. 자, 너도 상대해 줘. 파워스플래시! 자, 으아! 아, 간다! 일어서야 자, 뒤를 돌아보는데. 어? 뭐야, 공격을 하고 있잖아, 이 녀석. 제트! 자, 내가 왔다 그러더라고. 넌 이제 끝났다 그러더라고. 내 이름은 로봇 제트! 라고 그러더라고. 주로 거미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. 내 얼굴은 잘생겼다 그러더라고. 자, 간다! 익스텐션! 오이고 이로 뭉친 우주전사 우리는 최고 히어로. 나도 일어섰어. 난 제트랑 쏠게. 자, 전익봇. 아차, 전기. 뻥. 이제 내 필살기 프로펠러 슛. 난 망가졌다 그러더라. 후. 제트가 꺼졌어. 발로 차. 슈. 와. 좋았어. 제트가 망가지다. 뭐했다. 무슨 도시를 꺼. 아. 아차. 내가 프로펠러를 불러볼게. 나와야. 아니 나와라. 나의 프로펠러요. 탱 엑스 전화 받아라. 차 슈슈슈슈슈 차 끝뜨뜨 드드드둥 끄 뭐야 뭐하는 거야? 봤어 니키 뭐하다. 자 뭐야? 자 원래 본 상태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. 아 뭐야, 둘이 왜 싸우는 거야? 가워 스마일. 누구한테 가봐야겠어. 야차 뻥 뻥 뻥. 둘이 왜 싸우는 거야? 둘은 에너지가 나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 말도 못하게 된다. 레오 카이저의 선택은? 그래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겠어. 자 이니 일단 들어야겠어. 이거 무거워. 일단 들었고. 병원에 간 후. X는 X는 아직 앞당입니다. 그래서 Y가 X를 구하려고 쌓았군요. 근데 필살기를 쓰면서 동시에 에너지가 달아서 둘 다 움직이지 못하게 됐군요. 말도 못하고요. 병원을 어떻게 치료하죠? 한 크레인이 나타난데. 오 망가진 제트 넣었네. 자 어떻게 고치냐면요. 네 저도 모릅니다. 로봇들을 고치는 건 처음이라서 전 사람만 고치는 의사라고요. 자 그럼 또보 전문 의사가 있는데 거기한테 찾아가 주실래요? 네 또보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. 제트와 X는 검은 바람에 아직도 들어가 있군요. 그러면 엑셀런트 소드란 걸 찾아가. 아니 크라이언 코드란 걸 여기서 아 그 유명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. 그 유명한 검은 바람이 그 크라이언이랑 그 팔로 그 유명한 영웅 아닙니다. 바로 당신의 그 하차 한 인피니티 V예요. 네? 요거요? V 중 요걸 불어 넣으면 됩니다. 이거 인피니티 V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. 자 요걸 어서 불어 넣으세요. 대신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. 빨리 잘 당신의 힘을 여기 전기로 꽂으세요. 아 보여줘야지 여기서.
웅 안돼 뭐지? 와이제트? 넌 누구야? 내가 왜 여기있지? 이제 얘를 치료해야 됩니다. 힘이 부족합니다. 다시 한번! 다시 한번! 여기가 어디지? 내가 살아난 거야? 이번엔 Y입니다. 힘이 없군요. 레오카이저 조금은 힘내요. 윙. 지지, 힘이 엄청 부족합니다. 50% 부족해요. 뭐야, 레오카이저? 우리들은 옛날 도구시여서 힘이 부족하단 말이야. 얘를 그럼 우리 빨리 쑤셔놨자. 하나, 셋, X, Y, Z! 힘을 합쳐! 아이고, 힘들다. 그러더라고, 힘들어. 이상. 아, 힘들잖아, 너무너무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맞아 기억 나왔다.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졌어. 하지만 그 검은 근데 마스터 V한테 들어갔는데. 하지만 그 검은 바람 마스터 V한테 올라가는데. 아하, 나랑 싸우자. 어디서 다리도 없는 게. 저 웃긴 녀석 순식간에 쓰러트려. 아, 마스터 빔. 아, 뭐야, 빔이 안 나오잖아. 하. 종종 검은 바람이다. 오. 밝게. 광광. X와 Z가 난간으로 떨어지고 Y도 떨어지고 결국 레오카이저만 살아난다. 이야기 끝. 아까 끝났어. 진짜 길다. 11분 56분 11분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 알람 설정도 딸랑딸랑 부탁해요. 그럼 안녕. 만약 재미없었다면 안 눌러도 돼. 아니 재미없어도 누르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뻐둥입니다.